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병을 고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치유 2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현장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신 것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을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부터 기록되는 사역은 현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현장이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과 현장, 말씀에 대한 은혜만 받고 현장을 놓치게 되면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은혜의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입만 살아서 말은 잘해.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그냥 말씀은 메시지는 잘하는데 전혀 삶이 변화가 없어. 삶이 변화가 없어. 왜 그러냐? 현장이 없어요. 현장이. 현장에 실제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말만 해, 말만. 그래서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실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말이 별로 없어요. 너무 소중한 걸 가진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세상에 나가,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느끼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체험, 그걸 하기 때문에 아주 영육안에 실속이 있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만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돼. 현장, 그야말로 우리 보면, 우리 단체들 보면 훈련을 많이 받아. 엄청나게 훈련 받아. 그냥 놀릴 정도로. 뭐 화집회 할 때 보면 막 차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 확 미어져. 차가 조금 작게 오는데 요즘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더 많이 와. 그래가지고 막 집회할 때마다 우리 이 상임위원들 놀래요, 놀래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메시지 얼마든 본당에 들어가지도 못해 와봤자 저 밑에 들어간 데가 와. 크, 와. 얼마나 말씀 듣기 원한데.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는 사람이 내가 볼 때 별로 없어. 왜냐? 크게 그렇게 부응된다는 소리를 별로 못 들어. 훈련 듣는 습관 언제부터 크, 듣는 것만 들어가지고 아는 거는 많이 알아. 영적인 말은 실제로 처음이 안 되면 그것으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영적 바리새인이라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몰라. 또 반대로 말씀은 안 들어. 말씀은 듣는 거 소리에 훈련을 잘 안 받아. 그러면서 현장은 많이 가. 현장 많이 가. 현장 가는데 그게 올바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현장만 많이 가는 사람은 방향을 어느 날 상실하게 돼 있어. 방향 상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잘 들어. 살아가는 게 보면 주로 결정의 영향은 강단 통해서 말씀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 말하더라, 누구 말하더라, 누가 그러더라, 저러더라 이런 말 주섬 들은 말 가지고 살아. 왜? 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 말 듣고 살아. 뭐 듣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든지 사람 말 듣든지 둘 중 하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사람은 사람 말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사람 말 안 들어. 무시해버려. 실제로 참고만 해. 전혀 영향 안 받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그래요. 영적인 이정표와 하나님의 시대적 응답의 시간표를 놓치게 되는 잘못을 그렇게 말씀을 받지 않고 현장 가면 그렇게 그런 범하게 된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나온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네 나병 환자를 치유하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사건 이어서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 다 고치시는 이런 사역이 연이어 쫙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24 치유라.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든지 계속 영적 치유, 육신 치유 계속 치유하셨어요. 24 치유. 24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방황한 영혼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치유사역에 집중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치유사역 집중.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41가지의 예수님의 이 치유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복음서에 기록된 총 3774구절 중에 484구절이 육체적 정신적 질병 치유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기록했다. 그리고 총 1257개의 대화체 가운데 485개의 절이 하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 퍼센테지로 따지면 약 40%다 그랬어. 사복음서의 40%가 치유에 관한 거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치유 이적이 나와 있는데 8장, 9장, 12장, 15장, 17장, 20장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치유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도 보면 건강에 대해서 또 치유에 대해서 이 기도 제목이 항상 상위권에 있어요. 큰 관심이 있다. 그만큼 치유 사역에 관한 관심이 다들 큽니다. 2020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 치유와 24 제자예요. 복음 치유의 24 제자.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고 이 치유를 하는 치유받고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치유받고 치유하는 이것이 24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떤 때보다도 치유 사역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육신의 질병과 이 질병의 치유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육신의 질병 이거로 수준에 끝나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영혼 치유 사역을 예수님처럼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24 복음으로 참된 이 회복과 치유를 일으키는 24 치유의 삶 속으로 오늘부터 들어가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 치유입니다. 1, 2절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과거에는 뭐라 불렀냐? 문둥병자라 불렸어요. 왜 문둥병자라 불렀느냐? 피부가 무너져. 피부가 뭉그러지는. 그래서 감각이 없어가지고 무너지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그래서 문둥병자라. 의학적인 이 명칭은요, 노르웨이 사람인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나병에 관한 이 균을 원인의 균을 발견했다. 그래서 요즘은 한센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본문 말씀을 단순히 읽으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나 보다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나 보다 치유받았구나. 아니, 본문에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다 이 말은요 생명근 위험한 결단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저주받은 죄로 나병에 걸린다, 문둥병에 걸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질병 걸렸기 때문에 일단 나병에 걸리면 집을 떠나야 됩니다. 고향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정해준 산 밑에 그 동굴에 들어가서 격리 수용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싹 다. 제가 이 한 분은 목사되고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사천이란 경남 사천에 있는
나환자촌에 집회를 갔어요.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하루에 세 번씩 설교하면서 붕집회를 했는데, 처음에 내가 딱 가서 인사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쭉 나와서 인사하는데 제가 손을 내미니까 손을 못 내미는 장로들이 있어요. 그분들 손이 없어. 손가락부터 제일 먼저 날아간대요. 자고 나면 하나씩 뚝뚝뚝 떨어져나가는데 감각이 없어. 그 이 나병 환자의 제일 고민이 뭐냐? 감각 없는 거예요. 감각 없는 거. 그 여기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겨울에 얼마나 불을 떼야 되는지. 그리고 많이 떼놓으면 엉덩이가 타가지고 그 낫질 않는데요. 이 나병 내가 보면 얼렸겠냐? 아, 영적 문둥병자들은 감각이 없구나. 찬양을 불러도 감각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에 감각도 없고, 영적 문둥병자가 많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러분은 비록 육신의 질병으로 나 환자 촌에 와 있지만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간절하고 막 이 찬송을 막 이 가지고 막 치는 거야. 아멘. 기도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도 아니에요 그건. 찬송도 찬송 부르는 소리가요 달라요. 불려 막 힘써 불러 찬양하고 이야 집회하는데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뭐 말만 조금 아멘 그래. 영적으로 무장이 확 돼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나병 환자들 밖에 쫙 깔려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열정이 없습니다. 막 그래 위로를 해 줬다고 내가. 영계 성도들은 영적 나병 환자 없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나는 이 찬송 들으면서요 가슴 속에 막 에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시는 믿거나 말거나 느끼나 못 느끼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아주 중요한 세밀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다. 너무 막 소름이 확 끼치더라니까. 여러분 끼쳤어요?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얼마나 곡을 선택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듣는 우리가 그라네 가슴 속에 영혼이 확 느껴져요. 못 느끼면 문둥병자라. 사냥 끝날 때 아멘 안 나온 사람 문둥병자라. 다음 장 보겠어요. 문둥병의 가장 큰 약점이 감각 없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무너지는 영계 모든 성도들 참으로 영적으로 늘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각.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런 격리 수용이 아주 철저하게 시키셨어요. 나병 환자가 마을로 나타났다 그걸 돌로 쳐라 돼 있어요.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전염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요 나병 환자들 많았습니다. 바보들어 도너들어 나병 막코 막고요 귀 막고요 막 다 막고 이래가지고 손 붕대로 감고 돈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어릴 때 많이 있었어요. 보면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법에서 절대로 일반인들에게 접촉 못하도록 돌로 쳐 죽여도 된다 그 당시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법에. 그만큼 이 나환자는요 생명 걸고 예수께 나온 거예요.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참 놀라운 것은 본문에 기록된 나병 환자의 행동과 고백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절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행위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잘 보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자기가 고침받고 싶겠어요. 이 나병 고침받고 뭐 거의 불치병이니까 고침받을 수 없지. 그래 집에 못 가지. 사랑 가족들도 못 보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빨리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아니요. 자기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어떤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이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러기도 했는데 우리는 주시옵, 주시옵, 안 주면 안 갑니다. 막 강당으로 막 저기요 그냥 막. 막 일방적으로 기도,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무조건 달라고 그냥.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치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똑같이 말씀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 나병 환자의 나병이 깨끗하여 치유가 납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본문에 즉시 이 말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말합니다. 신이 아니면 즉시가 안 돼요. 즉시 치유가 안 돼요. 뭐 병 고친다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즉시 예수님 만난 모든 환자들을 즉시 이건 신이 만날 수 있는 신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마태가. 나환자의 치유 사건이 강조되는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드러낸.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만 만나면 새롭게 된다. 막 육신에 막 불치병이든 어떤 죄인이든 강도든 장녀든 상관없다. 어떤 죄인이든 예수님만 만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새로운 신분을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영계 나가 종교생활 청산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이브이베 마치고 나서 말레이시아의 이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이 자매가 이제 이 우리 기독교인들 한 25명을 말레이시아는 모슬렘이잖아요. 그 600명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600명을 관리하는 중에 25명이 기독교인이라 이 기독교인을 자기가 비밀리에 들키면 큰일 나니까 비밀리에 지금 만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저 이 김익주 주목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 우리 저 집사님이 그 대사관 직원이니까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만나 오늘 우리 교회에 남편하고 같이 남편이 암이 걸려 우리 한국에 와서 석담화에 암이 발견돼가지고 지금 몸이 아주 안 좋아 그 상태에서 오늘 예배 참석하고 내 이부에 마치고 잠깐 만났는데 내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시대의 사명 오늘 발견해야 이 암이 그 살고 죽고 이 문제가 아니다 오늘 죽고 천국 아니냐 맞냐 맞대 확신이 원래 기독교인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제자로 훈련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당신 갔다가 부르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훈련 받고 말리자 살리는 선교사로 파송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냐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제사로 부르셨다고. 왜 병을 고치냐? 뭐 예수님 병 고치면 또 죽을 거. 그 병 고친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뭐 문둥병을 고치고, 뭐지 병 고치다. 그게 뭐 병 고치면 뭐 또 어차피 죽을 거. 그게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예수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예수님 만나면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영육관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재창조의 축복을 체험하는 새틀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다. 아멘.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새틀 인생으로. 영교에 나와가지고 새틀 인생으로 완전히 과거의 습관들, 체질들 완전히 그 옛틀을 벗어버리고 새틀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 언젠가 또 도태됩니다.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저 제자로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나병 환자 치유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게 된다는 믿음을 가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 죽을 각오하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그것도 마을에 멀리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가까워서 아는 지인이요.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를 평상시에 늘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 하는 사역을 보니까 그야말로 막 모든 병을 다 고치시거든. 이야,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요. 그동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듣던 그하고 달라. 그 하시는 사역이 막 엄청나게,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 그 사랑하는 그 가족, 그 나 앉아 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상시하게 세밀하게 이 나 환자 마음속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큼 믿음을 심어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소식을 들은 나 환자가 얼마나 확신을 가졌던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장, 삶의 현장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나병 환자처럼 소외되고 방치되고 영육관의 답을 찾지 못하고 영육관의 질병 속에 고통당한 자 얼마나 많아요. 인생 삶에서 허무하게 사는 사람들, 답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복음의 진리를 그들은 듣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는데, 내 살람 앞에 살고 있는데, 답이 없는데,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데, 멸망당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르신 것은 여러분 잘났어가 아니고, 여러분 많이 배웠어가 아니고, 여러분 많이 가져 성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제자로 서기 위해서, 그런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해서 이 복음을 그 누군가처럼, 그 나관자를 그 누군가 치유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누군가가 되라는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 지금 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에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각종 바이러스마다 백신이 나와야 돼요. 각 바이러스가 생길 때마다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전문가들 말입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바이러스가 뜬 게 코로나예요. 코로나19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가느냐? 수십 년간 돼요, 앞으로. 수십 년을 바이러스 달고 살아야 돼. 바이러스 달고 살아야 된다. 이 바이러스, 이 백신이 나온다 그래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 끈마다 이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영적 문제의 백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적 문제 걸린 사람은 어떤 문제 걸려도, 어떤 반응을 해도,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만 넣으면 그 사람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는 뭐가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그가 의학 배경을 바탕으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질병을 의사만 다 고칠 수 없다. 고칠 수가 없다. 아직 많은 부분은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어야 한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치유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진 것이다. 의사는 육신의 질병밖에 치유 못해요. 어떻게 영적 문제를 치유합니까? 영적 문제 압니까? 정신 문제를 압니까? 정신병, 정신 약 먹고 재우는 거요. 무슨 정신병을 고치면 근본적으로 치유 못합니다. 지금 마틴 로드 존슨 목사님 그 말이 의사 출신이니까 더 잘 알잖아요. 육신 치유, 그거는 치유가 아니다. 영혼 치유까지 가야 된다.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교회가 하려고. 한마디로 교회가 치유 공동체가 돼야 돼요. 상처 공동체 되면 안 돼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일반 교회들 보면 서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어서 이 교회가 치유 공동체 돼야 돼요. 도리 치유, 상처를 줘. 자, 여러분 상처 줍니까? 치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모든 사람을 치유 대상으로 보시 바랍니다. 치유 대상으로 봐요. 단 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열등없이 그야말로 막 그 상처 투성이 상투성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 깡패들 있잖아요. 상처 투성입니다. 마음속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강도들 살인자들 다 만나봤어요. 직접 전도하면서 어? 유치장에서 너 왜 죽였어?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아, 어린애 같다. 어린애 같대. 강도가 왜 강도지를 글쎄 말이야. 저가 자꾸 안 할 어린애가 대화하려면 어린애 같다니까요. 여러분요 상처밖에 없어. 집에서 상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사랑을 받지 못해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이것이 폭발하는 건 전부 사건 사고 치는 놈들이 대부분 65%가 그래 들락날락한 놈들이요. 여러분요 전부 상처.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면 무슨 상처 받아요. 믿고 말아 내 마음같이 하지 말하니까. 심지어 가족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요, 아내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을수록 더 조심. 아주 정말 조심해야 돼. 왜 상처 어느 순간에 사단이 역사해 버리니 그리고 막 풍지박산 되잖아요. 아멘. 나 자신도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치유 대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와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 함부로 하지 말고 치유해줘. 치유. 격려, 치료, 위로, 칭찬, 그 말. 다른 말 하지 마. 지적하지 마. 지적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만 해. 메신저는요, 듣든지 말든지 프리칭 해야 돼요. 설교는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 치유 때리 패고, 싸매고, 치유하고, 또 감싸주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 여러분은 계속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아멘. 좋은 것만 해. 이 경상도 문화는요, 딱 보면 나쁜 것부터 지적하면 니 머리가 와, 그런노. 니 뭐 살 많이 쪘네. 치명적인 말을 그냥 막, 지도 모르게 막 해야 됩니다. 이 경상도 문화가요, 아주 귀신 문화입니다. 솔직한 건 좋은데, 지는 솔직한데, 그건 상처 다 줘버렸어. 내가 그래 살았다니까. 그러니까요, 절대로요,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인정하고, 그거 마세요. 절대 지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 무너지고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치유 공동체예요. 치유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 영혼 공동체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에 나기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에 나야 돼. 영혼이 살아나야 돼. 누구나 이 자리에 오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치유하면 다 은혜 받아요. 인정만 해주면 돼. 인정만 그대로 모습 그대로 그래야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니까요. 치유돼야 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목적 정체성 그것이 다 회복돼요. 치유돼야 회복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복음 치유와 회복의 주역으로 다 쓰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자 예수입니다.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곧 죽을 것 같은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자마자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또 다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요약합니다. 16절입니다.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바탕이 뭐냐? 말씀이었어요. 말씀. 마태는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자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되어진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요 전부 다 말씀 성취예요.
전부 하나하나 다 나귀를 타고 가서 십자가 지시고 가상치료도 다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말씀 성취예요. 이사야 53장 사절 말씀 인용하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마태의 욕심은 그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치유하면 주로 신비주의, 안수주의였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해도 계속해서 그래서요 막 뭐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막 안수 하나님 그래 하셨어요. 그때 치유 많이 받았죠.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어디 갔냐? 그 막 그 당시로 막 현신의 권사님 우리나라에 막 치유 인동 이렇게 안수 치유 그래서 막 현신의 권사님은 야 뭐 합동측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설교를 합동측 목사가 하게 하고 종인교회 소속이었으니까 그래 하고 막 안수 은사 진유 은사가 임해가지고 막 안수하면 할머니가 안수하면 다 고쳐지는 거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이 포천의 김기아 할렐루야 기도 원장이요. 그 김기아 저 가기 전에 포천 가기 전부터 제가 그 세금정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기도원까지 그렇게 가게 됐는데 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때 의료 시설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치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이 시간표였어요. 지금도 오지 선교지에 가면 치유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이 연결고리가 되고 접촉점 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신 치유가 상당히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치유의 본질은 뭐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 치유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육신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 치유예요. 영혼 치유. 영혼 치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떼들이 막 그야말로 뭐가 돼요? 군대가 이룰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해골떼가 일어나. 하, 군대가 일어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할 얘기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마음도 생각도 뜻도 다 판단한다. 왜냐 말씀이 살아 활력이 있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되어야 우리 영혼이 치유됩니다. 말씀은 여러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육신도 치유하고 영혼도 치유하고 습관도 치유하고 삶도 치유하고 아멘. 생각도 치유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예배 들 때마다 여러분 치유받으시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다 치유되게 되겠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예언계 성도들 지금 상황이 이래서 다 나오지 못하지만 그 자리가 치유의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비록 집에 예배 드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는 삶이 우선될 때 범사가 잘 때는 요한 1서 1장 2절의 말씀이 성취돼요.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 땐 같이. 영혼이 잘 땐 같이가 뭐예요? 말씀의 은혜 받으니까.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범사가 잘 때 강건하게 하시리라. 육신도 치유하신다. 이게 순수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의 놀라운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 사용해라.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에 담긴 놀라운 능력을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이 예수 이름의 이름 자체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이 인물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뭐요? 복종한다 그래. 복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모든 흑암 권세를 꺾는 이름이 예수다.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런 영적 권세가 있는 그 이름을 기도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용해야 돼요. 어떤 젊은 전도사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데려왔는데 처음 접해본 상황이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교인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을 막 불렀어. 막 마귀들과 싸우자 불렀겠지요. 막 찬송 불렀는데도 열심히 불렀는데도 이 귀신이 안 나가. 아마 거기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읽읍시다. 돌아가면서 우리 성경 다 읽읍시다. 그래 막 성경을 같이 돌아가면서 읽는 중에 한 사람이 떳떳 미지근한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 차례가 와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조용히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쳐들면서 이렇게 소리쳤어. 너 안 믿잖아. 그랬어.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 눈물 흘리며 회개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저도 그냥 뭐 저 목동에서 개척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와 병든자가 와 이 개척하면요 희한한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러니 뭐 정상적인 사람 별로 안 오고 이상한 사람들만 많이 와가지고 그래 내가 뭐 귀신을 쫓아봤습니까? 구형을 해봤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귀신 쫓아내는데 사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막 귀신 쫓아냈더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귀신아 나가라. 제가 그 당시에 막 은사 집회도 하고 방언도 하고 했으니까 방언하면서 막 귀신 나가라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나가라 하는데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서도 이게 나가겠나 싶은데 나가더라고. 나가는 거 보고 내가 놀랬어요. 이야 진짜 예수 이름 대단하네. 귀신 쫓아내서 나도 몰라 예수 이름 안 달고 막 방언만 하고 끝나면 이게 돼 들으려고 그래요. 아, 예수 이름으로 담아서 예수 이름이 겁나는 거요. 옛날 드라큐라 영화 봤지. 드라큐라 나면 딱 십자가로 그런 식이라 그냥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귀신 쫓기는 한 분은 말해 귀신 이게 10시부터 은사 집회를 하는데 귀신이 빨리 나가줘야 2시까지 해야 2시부터 우리가 좀 쉬고 이제 새벽기도 다시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안 나가는 거요. 그래 막 2시가 지나는데 귀신이 안 나가 나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가 이 귀신 얼마나 힘이 센지 막 귀신 들리면 힘 셉니다.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내가 이 수건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목을 딱 잡았어. 딱 잡고 이 신아 예수 귀신 나가라 팍 이게 안 나가요. 그런데 이제 새벽 2시 되니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목사들은 부목사들 앉아가 밑에 앉아가고 나는 서가지고 막 귀신하고 싸우고 있고 앉아있고 나가라 이러고 부목사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안 할 수도 담임 목사가 이거 뭐 하고 있는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앉아가 나가라 졸면서 그러니까 귀신이 니는 뭐고 발로 팍팍 차더라니까. 졸면 차여 귀신 앞에 차인다고 그냥 참 개척하면서 오만 거 다 체험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내어 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권위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아멘. 이거를 내게 안 가르친 거예요. 이거를 내가 몰면 목사 이 뭐야 신학교 다니다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귀신도 못 쫓아내 귀신을 들린 사람 오면 막 그냥 못 오게 하고 그냥 이 누가 한 목사님 내가 하루 종일 소리가 들려가지고 내가 뭐 머리 허이 40살도 안 된 그 여자가 내 기억이 나요. 지금 그러고 난 기억이 나더라. 왜 기음을 꽂고 있어? 왜 집사님 왜 그걸 꽂고 있어요? 내가 밤마다 밤새도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목사님 물을 목사님 귀에다가 찬송가 꼽아놔가 24시간 찬송가 듣고 있어요. 아 이거 잘 안 돼. 이렇다니까 이 일반 교회들이요, 이 보수 교회들이 몰라요 귀신 쫓아는. 그 유목사님 왜 욕하냐? 귀신 쫓 귀신 말한다고 욕하는 거예요 유목사를. 귀신 쫓아낸다고 욕하면 그러면 니는 뭐고? 귀신 팬이가 귀신 말한다고 기분 나쁘면 귀신 팬이냐고요. 귀신 말하면 김기도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본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또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뭐든 허감이 들어온다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식에게는 이 허감 저주의 세력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권세 주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마가복음 10장 16절 딱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에게 왜 귀신이 안 나갔냐? 안 믿어서 그래요. 믿지 않으니까 믿음 약해서 그래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를 실제로 믿고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눌린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 다 그렇게 해방시켜주는 영적 치유자의 삶을 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뉴턴, 아인슈타인, 에디슨, 빌 게이츠 이런 비범한 업적을 이룬 천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몰입적 사고입니다. 몰입적 사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일에 몰입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생명 살 일에도 이런 몰입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몰입하면 재미있습니다. 몰입하면 재미있어요. 몰입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자연스럽게 그것도 힘든 게 하나도 없죠. 몰입하면 참 재미있다고. 제가요, 말씀, 기도, 전도, 여기야 몰입적 사고를 해본 적이 있어요. 몰입적, 몰입했습니다. 기도에 몰입하고, 전도에 몰입하고, 헌신에 몰입하고, 그냥 말씀 몰입하고, 막 피부가 늘어지도록 말씀 듣고, 듣고 또 듣고, 그, 응답에 체험한 증인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확 바뀌었죠. 몰입하고 나면. 그 이후로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런 영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24, 25, 생명 살린 일에 몰입하게 되면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혼의 응답. 이것이 치유 24의 삶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처럼 모든 생각, 모든 관심, 생명 살리는 일에 몰입하면서 치유 24 증인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치유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